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이곳. 오늘 만나볼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 공구들만 보이고 다른 공간에서 전선 같은 것을 만지면서 회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저 움직이는 물체가 오늘의 기술일까? 신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로봇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가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술용, 이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일반 전선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이게 로봇이라고요? 보시기에는 그냥 내시경 같으시죠? 이제 그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저희는 기존의 내시경을 이용해서 진단뿐만 아니라 환자분의 입이나 항문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수술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보조 수술 로봇입니다. 기존 내시경의 경우 복잡한 작업을 한 개의 기구만으로 수행해야 했지만 로봇 내시경의 도입을 통해 보조 로봇팔을 이용하여 보다 수월한 작업이 가능해졌다. 평범하게 보이는 로봇. 유연하게 휘어지는 것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간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수술 로봇은 신체를 뚫거나 절개하지 않고 입이나 항문으로 진입하는 수술 로봇이기 때문에 이러한 휘어진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 신체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말단 부분에 센서라던가 모터 같은 전기적 신호가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휘어진 와이어로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제 저희 개발 실험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기업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보여주겠다며 실험실로 안내해주는 주인공. 여러 개의 모니터 속 알 수 없는 영어들과 숫자들이 가득하기만 하고 낯설기만한 기계가 놓여 있는데 어떠한 기술을 말하는 걸까?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인가요? 아, 네. 여기는 저희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의 구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지금 모터가 구동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저희의 로봇이 아무래도 수술용 로봇이다 보니까 정밀한 알고리즘 제어를 위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터가 휘어진 와이어를 이용해 로봇 관절에 동력을 전달하여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며 구동부와 손쉬운 탈착으로 편리하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밀함과 디테일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휘어진 바디의 로봇을 정밀 제어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을 보시면 네, 이렇게 로봇을 동작시키기 위한 게 와이어가 이렇게 휘어진 상황에서는 그러한 휘어진 와이어를 당기게 되면 각종 와이어들이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며 그 경로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경로들 사이에서 와이어들끼리 맞닿으면서 마찰력이 발생하며 와이어가 늘어나는 등의 정밀 제어를 방해하는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한 것이 저희의 이제 독자적인 기술인데요. 네, 여기 부동부를 보시면 네, 저희 로봇은 총 4개의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모터 8개와 16개 정도의 센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동작을 하며 와이어를 각자 위치에서 정밀하게 당기고 밀어주는 그러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핵심 기술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저희 로봇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개발한 로봇은 워낙 작기 때문에 로봇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에도 정밀도와 세심함은 필수 요소. 화면 보고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만든 로봇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로봇이 워낙 작아서 마치 이제 작업을 할 때마다 이제 보석 세공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로봇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도입 비용과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 적재에 필요한 공간을 최소화시켜주는 오늘의 기술. 그들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네, 제 앞으로의 목표는 저희 회사가 내시경 무절제 수술 로봇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의 개인적인 목표가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똑똑한 많은 학생들과 좋은 기술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벤처, 저와 같은 벤처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돼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한 분야로서 자리 잡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생 벤처 창업의 한 좋은 사례로 남고 싶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구성원과 독자적인 로봇 기술 개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